다시 좋아하지 마라. 뭐? 고백해도 소용없으니까. 유명고랑 우리랑 합쳐지고 우리가 유명고로 가는 거지. 재범이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요. 와, 너무 좋다. 남녀고 막 시원하고. 공학 애들이 그러던데 불편하대. 좋은 거 하나 없고. 좋은 거 딱 하나 있지. 뭔데? 인어 왕자들. 할만하지 마. 유명고의 명물 인어 왕자들이란 수영부 3인방을 말하는데, 최우혁, 한때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 자기애로 가득 찬 개인주의자. 수영부를 나간 지금도 여전히 인어 왕자로 불리고 있다. 아, 우리 학교 여신 오윤영과 공식 커플이다. 윤건희, 유명고 수영부 주장. 그동안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전국 최전 4관왕. 수없이 고백을 받고도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는 차도남. 좋아서. 얜 그냥 내 쌍둥이 동생. 꼴에 인기는 많댄다. 저 두 명과는 다르게 귀여운 매력이 있대나 모래나. 아, 못하겠다. 아. 하지만 내겐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악연. 하, 좋아서 의 놀림 때문에 접은 찰나의 짝사랑. 어우, 얘는 집에서도 안 보고 싶다. 아, 그리고 얘도 내가 쌍둥이인 걸 모른다. 그래, 결심했어. 오케이. 나 전학 갈래. 뭐래, 야, 미쳤어? 전학? 정신 차려. 하지만 결국 2학기가 되었고. 그들과 같은 학교다. 가까이서 본 윤건이는 말이 필요 없고, 좋아서는 그냥 늘 좋아서고. 아, 최우혁. 1년 전 일은 잊었겠지? 제발 잊었어라, 제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전해도 1년 전 탈의실. 탈의실? 나 아닌데? 무슨, 왜? 나 좋아하지 마라. 뭐? 고백해도 소용없으니까. 너 쟤 알아? 본 적 있어, 한 번. 아,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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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고. 야, 뭐야, 뭐야, 뭐야. 뭔 말이야? 뭐 하지 말라니? 야,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쟤가 지 좋아하지 말라 그런 거지? 응, 그랬어. 야, 니네 아는 사이였어? 아니? 진짜 전혀. 도라야, 쟤 원래 저러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와, 나 재범이랑 다른 반대. 우리 리아, 다른 애들이 못 쳐다보기 부탁해. 알았지? 야, 얘 얼굴을 좀 봐라. 쳐다볼 놈이 있나. 야, 너 수업 시간에 딱 실파만 봐.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나만 보고. 알았어. 나 없어도 기다릴 수 있지? 응. 여자 조심. 남자 조심. 내가 전학을 갔었어야 괜찮아. 이리 와라. 재범아. 야야. 재범아, 카톡해. 아, 재범이. 조용히 재단의 경영 악화가 여고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했다. 반가워. 난 오윤영. 어, 안녕. 아까 복도에서 봤어. 그 혹시 우혁이랑 친구야? 아니? 전혀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아,
우혁이가 먼저 말 걸고 그런 애가 아니라서 혹시나 했어. 내가 모르는 여자친구가 있나 해서. 절대! 아, 절대 절대. 너네 둘이 사귀는 거 다 아는데. 맞지? 저놈을 만난 순간부터 학교 첫날이 심상치가 않다. 아씨, 자존심 상하게 왜 쫄았지? 첫날의 남녀공학은 대환장, 파국이었다. 니들만 있어? 나가서 갈아입으라고. 그럼 어디서 갈아입으라고? 그럼 우리 시력은? 우리 시력은 네가 책임질 거야? 어? 뭐? 시력? 어, 나가서 갈아입으라고 진짜. 아, 나가라고. 우리 시력 나가고. 엄마. 아. 뭐야? 야, 사과 안 해? 네가 해야지 나한테. 와,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한국대 체육교육학과 체대 가고 싶다고? 네. 아이고 훌륭해요. 뭐 운동했었어? 중학생 때까지 쭉 육상부였긴 했는데 메달이 없어서 그만뒀어요. 그래. 메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가만 있어봐. 작년에 여기 한 명 갔나? 메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결승선만 보고 달리기엔 세상이 너무 넓었다. 아, 유명고는 최대 입시반 운영하니까 이따가 저기 수업 끝나고 운동장 나와. 네. 너 이제 수영 할 때도 되지 않았냐? 진짜 우리 수영부 후배들은 다 너만 찾아. 우혁 선배님, 우혁 선배님 하면서. 나 수영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야 될걸? 저래. 야, 근데 윤건이 은근 너 기다리는 위치더라? 빨리 화해해. 진짜 이 형님 힘들다,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빨리. 해, 한다 해, 빨리. 아우, 진짜 네 남자도 아니야, 진짜. 에휴. 야, 이 형이 힘들다고, 진짜. 신장이식 수술하고 이런 통증은 처음이다. 네. 신장 상태는 좋은데 심하게 뛰나? 가끔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라는 거지? 불쾌하고 불편하고. 입맛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수술 후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억지로는 안 될 거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통증은 주로 언제 나타나니? 네? 언제가 중요하거든. 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증상 있을 때마다 기록해서 다음 예약 때 가지고 와봐.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기록 보고 판단하자고. 네. 그래. 근데 저 다시 수영하면 안 될까요?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안 된다고. 알면서 뭘 물어.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그래. 좋아라. 어제 데리러 갔어. 너 우리 반 태영이랑 만나볼래? 갑자기 뭐래? 아니, 맨날 우리 둘만 데이트하니까 조금 미안하네.
아이고, 미안하긴 하냐? 정말. 얘 좋아하는 애 있어. 야! 나를 처음 만나고 난 이후부터.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아니야. 우리 학교야? 아니? 나한테도 말 안 해줄 거야? 보고 싶었고. 아, 나도 우리는 지켜야지. 그렇지. 몰라도 돼. 오케이. 전화 안 물어본다.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가자. 아,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야, 너 또 혼자 가게? 베프인데 집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미안해. 아니. 어머해. 네가 진짜 좋은. 아, 복잡해. 가정사가. 너도 알잖아. 아, 그런 게 있어. 나 그 누구한테도 설렜던 적 없던 거. 근데 우리 오빠는 설렜어. 기다리지 말라니까. 안 기다렸어.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건데? 너 집에 가는 길인데? 건아, 걔 어때? 누구? 좋아라. 어떠냐고. 아, 네 친구를 왜 나한테 물어봐? 네 친구가 아니라 네 여자친구. 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그만 줘도. 넌 운동할 자격이 없다. 너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걸. 민영아, 우리 헤어진 거야.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